범인을 직접 목격한 주민이 있어. 들어봐. 그때는 어디 나가 무슨데 막 총을 쏘는데.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나가도 못 하고 막 겸안 소문나 막. 그런 게는 이게 본 게네. 우리 대바들이를 소문난데 총을 두 자리를 메고 양쪽에 메고 타닥 타닥 내려오는 게라. 이 덩치가 이랬는데 뭐. 한 명이? 단 한 명인 거야, 범인이. 여러 명이 아니야, 지금. 혼자서 소총 두 자루를 어깨에 메고 수류탄을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. 아니, 무슨 일이지?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없는데. 우리 집이 몸에 범에 쌓여있어서 우리도 다 죽었다. 전부 불 끄고 한 사람은 괜찮고 안 끄고 불 쓰라는 집에는 집집이 다니면서 총을 다 쐈어. 그놈 자식이. 벌써 이 집은? 벌써 이 집. 잠깐 났다. 불 켜진 집만 노렸대. 그때 당시에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진 주민도 있어. 누가 막 대문을 두드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. 불 끄세요! 불 꺼! 불 안 끄면 지금 다 죽어요!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. 소름. 그 위험한 상황에.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불을 끈 집들이 다행히 화를 면한 거야. 근데 바로 옆집은 일가족 다섯이 모두 죽었대. 이 집은 미처 불을 못 끈 거야. 그럼 이 불 끄라고 외치고 다닌 분이 누구냐? 이 마을에 사는 택시 운전사 전 씨.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불 끄세요! 불 끄세요! 하면서 막 목이 터져라 외쳤대. 노인이다. 의인이지. 그런데 이분은 골목길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어. 그놈 총에 맞은 거야. 너나 나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, 그치? 나도 가족이 있고 막 그럴 텐데 몸부터 빨리 숨겨야지 밖에 생각이 안 들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? 그러니까. 나도 용기가 안 났을 것 같아.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하고 가신 분이시네요.